자, 금과 개수의 관계입니다. 이것도 중학교 내용 그대로. 자, 그래서 내가 쌤 중학교 때 이거 잘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내가 바보짓을 해서 뭐 이런 사람 있으면요. 지금 하면 돼. 자, 내가 어차피 문제 빨리 푸는 요령으로만 지나갈 거기 때문에. 왜? 그렇게만 알고 있어도 문제 다 풀립니다. 알겠어요? 당연히 이거에 대한 모든 걸 다 뜯어고쳐 가면서 내가 증명해주고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해봤자 어차피 너희가 알고 있는 거 결론만 갖고 가니까.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원래 증명을 보여주려고 그러면 근의 개수, 근의 공식 쓴 다음에요. 그거 두 개 더하고 빼기 하면 답 나와요. 근의 공식 쓰면 돼요. 근의 공식 쓰면 되는데, 자, 우리는 그냥 이렇게 갑시다. 이딴 거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말고요. 마이너스 a분의 b, 플러스, 뭐, 플러스 a분의 c, 이 정도 그냥, 아, 이게 근과 개수의 관계구나 정도만 알아놓고. 자, 뭐냐 하면, 뒤에 계속 설명될 건데요. 이거요. 내가 예로 온 거 바뀌어요. 예로. 그냥 예로 빨리 끝냅시다. 어떠한 식이 있습니다. 맞죠?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이에요. 이거 인수분해 하락하니까 더럽죠? 맞죠? 두 근의 합을 구하래요. 당연히 그 두 근을 우리는 흔히 뭐라 둡니까? 알파와 베타로 두거든요? 맞죠? 그럼 두 근의 합은 어떻게 구하냐? 이거죠? 쌤, 두 근의 합은요, 1차식에 있는 개수 구반대요. 두 근의 곱은요, 상수함 그대로요. 이게 끝이에요. 어? 저 공식 필요 없어. 잘 봐. 그러면 쌤, 2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은 0. 이거 어떻게 합니까? 두 근의 합은요, 봐봐. 이 상태로 풀라고 할까 애매하죠. 근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쌤 막 분수가 나오던데요. 분수 나오는 거 맞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내가 일반적으로 얘기해 주는 건 최고차의 개수가 1일 때 얘기해 주는 거거든. 최고차의 개수가 1일 때는 어떻게 하면 돼? 마음대로 나눠버리면 되죠. 아, 그러니까 미안. 그대로 보면 되는데 2차 방식이란 말은 방정식이니까 양변에 내 마음대로 숫자를 나눠도 등식이 성립해야 해. 화자는 안 맞지. 그래서 이걸 이 식으로 안 보고 이렇게 보는 거야. 2로 나눠놓고. 이걸 1로 만들겠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식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분의 3x 마이너스 2분의 1은 빵입니까? 맞아요. 앞에 2를 나눠버렸어. x제곱만 시작한다고. 그러면 두 분의 합은요, 얘 부 반대고요. 두 분의 곱은요, 얘 그대로요. 이게 지금 이 내용입니다. 두 개 더 하락하면 마이너스 a분의 b. 왜냐하면 나눠야 되거든. 맞죠? 그래서 밑에 깔린 거고요. 부 반대, b의 부 반대. 두 분의 곱은요, a로 나눠놓고 그대로죠. 맞니? 그러니까 요 상태로 그랬는데 다시 한 번만 더 할게요. 이거 a로 나누면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는 0이고요. 두 분의 합은 얘 부 반대. 그러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두 분의 곱은 얘 그대로. 맞죠?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숫자 갖고 노는 거니까. 이해되겠어요? 그럼 반대로도 만들 수 있겠죠. 반대로 만드는 경우 말이야. 그냥 두 근이요, 1이랑 마이너스 5래요. 그럼 식 어떻게 만들어요? 두 개 합이 얼만데요? 마이너스 4잖아. 그럼 x제곱 플러스 4x로 적으면 되죠. 맞지? 방법대로 두 근의 곱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는 0 적으면 되죠. 쌤, 근데 이 문제가요, 어떤 식이 이게 6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로 나왔던데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맞지? 그럼 뭐 하면 돼? 이거 6 곱하면 되죠. 6 곱하면 얼마 돼? 6x제곱 플러스 24x 마이너스 30은 빵이잖아. 맞니? 그럼 a가 마이너스 24죠. 9가 반대니까. b는 뭐? 마이너스 30이고. 그러니까 근과 개수의 관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는 3차식 같은 경우는 쌤이 요령과 또 알려주긴 할 건데 2차식 같은 경우는 더 쉽게 풀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편하게 갈 수 있다. 그 두 번째 내용이 쌤이 요거 갖고 만들어준 내용이 이거죠. 두 분의 합을 뭐한 거? 부 반대로 바꾼 건 중간에 곱 그대로 적으라. 맞지? 그 대신에 봐봐. 얘는 최고차의 개수가 얼마라고 줬어? 1이라고 줬으니까 이게 1입니다. 맞죠? 그러면 만약에 최고차항이 3이다 하면 이 식에다가 이제 전부 다 3 곱하면 되죠. 이해되겠어요? 간단합니다. 어렵게 보지 마세요. 당연히 여기서 이제 나오는 두 근이 더럽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두 근이 인수분해하라. 인수분해하기 쉽죠? 왜? 근만 알고 있으면 인수분해하기 쉽잖아. 맞지? 알파와 베타가 근이면. 자, 봐봐. 이거 앞으로 누가 미적 쓸 때 많이 쓰이는 내용이야. 기본적으로 당연한 내용인데 2차식이 있는데 두 근이 2하고 1이래. 그럼 식 어떻게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면 되죠. 맞지? 능량 만들면 되잖아. 맞지? 이래야 되고 아니면 갖다 풀면 어떻게 나와요? 자, 내가 이거 보고 푼 거 아닙니다. 왜? 두 분이 뭐였는데 1하고 2였다며. 두 분의 합이 얼마야? 3. 그럼 마이너스 3. 곱은 2. 이렇게 적은 거야. 당연히 풀어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전부 다 싸그리 다 똑같다 이 말이야. 알겠니?
그 다음 자 우리 앞에서 우리가 지금 추가로 더 배우는 내용이죠. 이게 켤레근입니다. 켤레근. 켤레근이 뭐냐면 추가로 더 배웠네요. 켤레라는 게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 복소수 파트에서 나왔지. 자 근데 켤레는 복소수에서만 쓰이는 건 아니에요. 말트 자체가 한 쌍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근이 P 플러스 Q 루트 M이면 다른 한 근은 P 마이너스 Q 루트 M이야. 왜 그럴까? 봐봐. 내가 답을 구했는데 하나가 1 플러스 루트 2래. 그러면 자동 나머지 하나의 해는 1 마이너스 루트 2입니다. 왜 그럴까요? 2차 방식은 실제로 근의 공식을 따라가잖아. 맞지? 맞니? 근의 공식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이거 다 풀 때 원래는 이렇게 나올 거야. 맞죠? 뿔마 루트 들어가잖아. 맞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플러스 했으면 하나는 이거였겠죠. 이해됩니까? 루트 앞에 볼을 뭐 해라? 반대로 바꾸면 된다. 그게 켤레근이죠. 당연히 i가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 i 배우는 거 복소수 배우는 거요. 내가 어렵게 볼 필요가 없죠. 뭐 복소수 i도 실제로는 루트 마이너스 1이잖아. 맞지? 그래서 i 앞에 부호를 반대로 바꾸면 켤레근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바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합니다. 간단하니까 빠르게 보고 자 2x은 마이너스 4x-1은 빵이다.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자 일단 문제에서 두 근 갖고 언급을 했어요. 자 두 근을 언급해버리면 무조건 적어야죠. 자 딴 거 좀 볼 것도 없고 쌤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로 내가 알 수 있습니다. 맞지? 단 내가 아까 얘기했어요. 앞에가 2로 돼 있지. 2로 다 나눠놓고 읽어. 2로 나누면 얼마 돼요? x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분의 1은 빵입니까? 그럼 다시 두 근에 합봅시다. 두 근에 합 얼마니? 2. 오케이. 두 근에 합 얼마니? 이거잖아. 맞지? 요령껏 갑시다. 자, 요령껏 갑니다. 쌤, 1번 분수 나왔네요. 맞지? 그냥 딴 생각하지 마. 분수 나오면 뭐부터 해야 돼? 통분. 왜냐하면 분모를 같게 만들어야 더하기 빼기 가능하거든. 그래서 통분합시다. 1번. 통분합니다. 바로 합니다. 그럼 분모는 알파 베타 됐죠? 맞지? 여기 뭐 곱했니? 베타. 그럼 여기는 뭐예요? 베타. 그럼 이거 베타 제곱됩니까? 맞죠? 베타 했는데 베타 또 곱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알파 곱하면 얘는 뭐예요? 알파 제곱.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학교 내용하고 약간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쌤. 이 식에서 알 수 있는 게요. 알파 제곱 따기 베타 제곱이에요. 잘 봐. 이거 요령껏 갑시다. 지금 보세요. 앞에 곱셈공식 변형식 다 외웠으면 쉬운 건데. 맞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요 잘 봐라 내가 지금 아는 건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밖에 없지. 그럼 여기 알파 플러스 베타 일단 적습니다. 내가 적었어요. 맞지? 근데 얘들 둘이가 같아 달라? 다르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똑같이 제곱부터 먼저 해주자. 맞지? 제곱해주면 같나? 다르죠? 왜냐하면 얘는 완전 제곱식이기 때문에 중간에 뭐가 튀어나옵니까? 2알파 베타가 나오잖아. 근데 여기 있었어? 없지? 그럼 다시 뭐 해주면 돼? 2알파 베타를 빼주면 되죠. 맞지? 그러면 알파 제곱 따기 베타 제곱의 값이 나옵니다. 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난 2인 거 알거든요. 그럼 이거 제곱하니까 얼마 돼요? 4. 알파 베타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 알거든요. 곱하면 얼마 돼요? 플러스 1 되죠. 그래서 이놈이 얼마다? 5다. 그럼 다시 쌤 그래서 얘는요 분자가 얼마예요? 5고 분모는 얼마인데요? 마이너스 2분의 1. 자 그럼 얘는 1분의 5 이렇게 만들어냈죠 내가. 맞지? 원분수로 정리하면 얼마 돼요? 부호부터 정리하면 마이너스 암모 1이니까 생략 가능. 맞지? 박자 얼마인데요? 10. 그래서 1번은 마이너스 10이 되거든요. 이해됩니까? 바깥쪽은 분자로 안쪽 거는 곱하면 분모로. 어디 가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 알겠지? 쪽팔린다. 그러니까 그냥 혼자 외울 때 암모 박자 학교 선생님한테 저 암모 박자 아는데요? 하면 쪽팔립니다. 어디서 배웠어? 그럼 절대 우리하고는 얘기하지 마라. 자 2번 봅니다. 자 2번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다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입니다. 맞죠? 맞니?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똑같이 만듭니다. 똑같이. 근데 내가 이거를 알파 플러스 베타를 이용해서 풀려면 이거 제곱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여기는 플러스 2알파 베타 같아지라면 마이너스 4알파 베타 요렇게 푸는 게 100점짜리고요 실제로. 알겠니? 자 나는 이거 지금 아니깐요 이거 이용해서 풀어도 돼요. 또는 요렇게 풀어도 되죠. 쌤 이거 갖다 풀면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라서요
알파 제곱 따기 베타 제곱이 얼마고요? 금방 구해놨잖아. 얼마로? 5고요. 얘 얼만데요? 1. 1이죠. 아까 마이너스 2알파 베타가 1로 나왔잖아. 맞지? 그래서 이거 얼마입니다? 6이죠. 6. 5 나와기 1이니까. 맞죠? 이렇게 해도 되고, 원래 원칙으로는 이걸로 풀어야 되죠. 원래 원칙으로는 뭔데요? 2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해서 4 더하기 2는 6.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뭘로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이거 갖고 뭐 딴지 거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알겠어요? 됐니? 완전 제곱식 하나 만들어 놓고 정리하셔도 돼요. 됐죠? 3번 보겠습니다. 3번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입니다. 자, 곱셈 공식 변형식 까먹었죠 나. 자, 갑니다.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은요, 형은 왜 아프나? 네. 자, 봅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해야 됩니다. 맞죠? 우리 중3 기말 대비한다고 중간에 잠깐 쉬었더니만 앞에 곱셈 공식 변형식 있었죠? 맞니?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의 a 플러스 b라는 게 있었어요. 맞죠? 자, 요거 이용해서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곱셈 공식 아니었다. 망한 거죠. 됐니? 자,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인데요? 2. 세제곱 하면 8. 자, 요거 2입니까? 맞죠? 잘 보세요. 얘 2죠? 얘 얼마인데요? 마이너스 2분의 1이가. 그럼 얘들 둘이 곱하면 얼마인데요? 마이너스 1 되나? 2랑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맞죠?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3 곱하면 얼마 돼요? 3. 얼마 나온다? 11. 식만 알고 있으면 간단한 겁니다. 실제로 시험 대비 들어갔을 때는 이 정도는 뭐 거저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왜? 쌤 그때 당시에 막 시험 2주 남았는데 저 곱셈 공식을 많이 버렸는데 이렇게 하면 망한 거죠. 맞죠? 그러니까 어차피 해야 될 거야. 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얘기하는 거는. 4번 봅니다. 4번. 4번 보면요.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 돼 있어요. 맞지? 맞니? 근데 이것도 원래 변형해서 구할 수 있어요. 알파 제곱,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내 마음대로 변형하는 겁니다. 얘는요, 알파 플러스 베타를 제곱한 다음에 3알파 베타를 빼는데요. 내가 뭐 색깔로 다른 거 안 적은 이유는, 색깔 안 적은 이유는 뭐야? 얘 풀면 2알파 베타 나올 거니까, 어? 마이너스 알파 베타 나오려면 3개 빼면 되구나.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고. 맞죠? 모르겠으면. 모르겠으면 아까 쓴 대로 가면 되죠. 알파 제곱 따기 베타 제곱 얼마? 5. 그리고 마이너스 알파 베타야.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알파 베타는 플러스 2분의 1. 그래서 2분의 11. 이렇게 적어도 된다. 이해됩니까? 뭘로 적어도 상관은 없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있던 식 정리하는 걸 조금 요런게 풀어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힘들어집니다. 됐죠? 자, 또 봅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해서 위에 거 문제는 좀 귀찮은 문제였지만 이제는 또 할만합니다. 자, 보세요.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어떠한 2차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한대요. 맞니? 그럼 내가 이걸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거 해볼까요? 쌤, 이 2차 방식에서요 알파 더하기 베타와 알파 베타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맞니?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죠? 알파 더하기 베타는 A입니다. 맞죠? 알파 베타는요? B입니다. 어, 소연이 수업 태도 확 달라졌는데 지금? 어, 무슨 좋은 일 있었나? 어, 나 삐뜯었어. 자, 봅니다. 자, 그때 알파 더하기 베타가 A고 알파 베타가 B야. 됐어요? 자, 이런 식이야. 그 난 몰라. 뒤에 거 읽지도 않았어. 맞지? 자, 그 뒤에 계속 갑시다. 그리고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다시 이놈이래. 다시 잘 봐. 이게 두 근의 합이 아닙니다. 이 2차 식의 두 근이 얘고 얘다. 이 말이잖아. 무슨 말 이해돼요? 그럼 다시 할게요. 쌤, 알파 더하기 베타가 내가 뭔지 알아요, 지금? A인가 알고 알파 베타가 뭔지 알아? B잖아. 그러면 다시 할게요. 이 식의 두 근은요, 이 식의 두 근은 의 합은요, A 더하기 B입니다. 맞죠? A와 B니까. 맞아요? 이 식의 두 근의 곱은요, AB입니다. 맞죠? 이해되나? 근데 이 식에서 두 근의 합은 2A 플러스 1이잖아.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 식의 두 근이 이놈과 이놈이야.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머릿속에 남기지 마세요. 그냥 두 근이 이런 놈이야. 두 개가. 맞지? 근데 이거 두 개 더하면 이걸 부호 만드잖아. 이거 두 개 곱하면 2 나올 거 아니야. 맞지? 자, 그래서 정리하겠다. 얘 풀면 얼마 나온다? 2 나온다 이 말이죠. 됐어요? 이해했니까? 정리합시다. 셀, 이거 정리할게요. 정리할게요. B는 얼마예요? B는? 넘어갔다. B는?
A 끝났나? A 넘어갔다. B는 A 플러스 1입니까? 맞죠? 연립 방식입니다. 됐어요? 2차 연립 방식이죠. 금방 할 수 있죠. 왜? 쌤 B가 A 플러스 1이라고 했어요. 여기 집어넣읍시다.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돼요? A에 B 대신에 뭐 집어넣었다? 이렇게 됐다는 말이잖아. 맞죠? 이거 갖다 풀면 되죠? 풉시다. 뭐 나와요?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는 0입니까? 이거 인수분해 하면 되나?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2는 0입니까? 맞아요? 그러면 A는 얼마나 오죠? 또는 A는 1이죠. 자, 그러면 답이 두 가지 나왔겠네. 뭐 2차식이 날아가기 위한 최고차항이 뭐 이런 것도 없죠, 지금 조건이. 자,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면 B 얼마 돼요? 여기 마이너스 20으로 B 얼마나 와? 마이너스 1 또는 자 A가 1이면 B가 얼마나 와요? 2. 이게 답이겠죠. 그래서 아 A가 마이너스 2일 때는 B가 마이너스 1이었고요 A가 1일 때는 B가 2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다 만족합니다. 이 말을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 이 말이죠. 됐어요? 여기서 약간 꼬여있지만 앞에 내용하고 다른 게 없어요. 맞지? 한 번 더 봅시다. 자, 두 근 사이의 관계가 주어진 2차 방식이 나왔어요. 자, 두 근의 사이가 이제 뭐 어떠한 일정한 값으로 줍니다. 자, 보세요. 두 근의 B가 2대 3이래요. 맞지? 그럼 애들이 또 헷갈려 하는 알파 베타를 잡지 마. 이럴 때는 알파 베타를 잡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잡는 거죠. 얘를 2알파로 넣으면 얘는 3알파죠. 그럼 약분하면 2대 3 나오잖아. 맞지? 맞니? 그럼 내가 지금 두 근을 뭐로 잡아놨어? 2알파와 3알파. 그럼 식 만듭시다. 자, 1번. 두 근의 합이 얼마죠? 아니요, 아니요, 요거 보자. 2알파랑 3알파랑도 한 거죠. 맞니? 두 근의 곱은요? 6알파 제곱이죠. 맞지? 내가 두 근을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알파 값만 알면 끝나잖아. 맞지? 자, 근데 문제에서 얘가 얼마래요? K-1이래요. 얘는 얼마래요? K래요. 또 연립이죠. 자, 생각해 봅시다. 이거 얼마인데요? 5알파는 K-1입니까? 6알파 제곱은 뭔데? K입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 K 자리에 내가 6알파 제곱 집어넣을 수 있나? 집어넣을 수 있죠. 집어넣으면 이식 어떻게 돼요? 자, 5알파는 6알파 제곱 마이너스 1인가요? 맞죠? 계속 연립 방식 씁시다. 6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마이너스 1은 0이죠. 이거 인수분해하면 되겠네요. 맞니? 뭐 하면 돼? 2, 3이야? 6, 1이야? 이렇게 나오죠. 맞죠? 실수 많이 하는 거죠. 6 나오면 괜히 2, 3. 5하고 6 나오면 2, 3 많이 보는데 1, 6도 됩니다. 맞죠? 잘 생각해 봐야 돼. 자, 이렇게 하면 얘가 나오죠. 그럼 알파 값은 얼만데요? 마이너스 6분의 1 또는 얼만데요? 알파는 1이죠. 맞지?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어차피 문제에서 언급하는 것만 잘 찾아주면 되네. 자, 알파가 마이너스 6분의 1일 때는 여기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죠? 집어넣을까요? 집어넣을까요? 알파가 마이너스 6분의 1일 때는 여기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알파가 마이너스 6분의 1일 때는요, 여기 집어넣으면 K 값 얼마 돼요? 6분의 1입니까? 이거 36분의 1이니까 제곱하면 맞죠? 곱하면 6분의 1. 알파가 얼마이면? 1이면 K 값 얼마 돼요? 6. 그래서 답은 두 가지 나오겠죠.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 말이고. 자, 2번도 한번 보겠어요. 2번. 2번 문제 봅니다. 9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 마이너스 5는 0에 두 근의 차가 2래요. 그러면 또 만들면 되죠. 하나를 알파로 잡으면 하나는 알파 더하기 2죠. 뭐 알파 빼기 2 하면 안 돼요 하는데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럼 식 만들어 봅시다. 두 근의 합을 얼마나 지금? 자, 이거 앞에 9 있으니까 9로 남았어. 그러면 마이너스 9분의 2k 나와요 여기가. 맞죠? 그러면 두 근의 합은 얼마 돼요? 플러스 9분의 2k가. 자, 근데 요거는 내가 이렇게 합시다. 두 근의 합이니까 알파랑 알파 더하기 2랑 더한 거죠. 두 근이 이거니까. 이게 얼마나 왔다? 9분의 2k. 자, 두 근의 곱은요? 알파랑 알파 플러스 2랑 곱한 건데요. 두 근의 곱은 얼마예요?
9분의 k 마이너스 뭡니까? 이거 정리하라는 거죠 또. 맞지? 정리해 봅시다. 쌤 요거씩 정리할게요. 정리하면 얼마죠? 2알파 다음 2는 9분의 2k입니까? 맞아요. 그러면 k는으로 만듭시다. k는으로 만듭시다. 그래서 그 k값 대신에 뭔가 집어넣고 계산하면 또 나오겠지. 맞지? 자, 양변을 뭐하고? 2분의 9 곱하면 되나? 2분의 9 곱하면 k는 얼마 돼요? 자, 여기 2분의 9 곱했어요. 9 알파. 여기 2분의 9 곱했어요. 이렇게 나옵니까? 그럼 이거 여기 집어넣으면 돼, 안 돼? 되죠. 맞지? 이해됩니까? 집어넣어 봅시다. 이거 풀면 얼마 돼요? 알파 제곱 딱 2알파입니까? 맞죠? 9분의 1에, 자, k-5인데 k가 이놈이야. 그러면 9알파 플러스 9에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옵니까? 맞아요. 양변에 9 곱합시다. 쌤이 k 값 구하는 거면 알파 는으로 가는 게 나을 뻔 했는데, 맞지? 뭐 어떻게든 상관없다. 정리합시다. 양변에 9 곱하면 9알파 제곱 더하기. 이거 지금 단순 계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너 헷갈리면 안 된다. 9 곱하면 이거 없어지죠. 그러면 다시 9알파 더하기 4 됩니까? 맞아요. 정리만 합시다. 9알파 제곱 플러스 9알파 마이너스 4는 파. 이거 인수면 돼, 안 돼? 이거 인수면 돼, 안 돼요? 어떻게 돼요? 3알파, 3알파, 4, 1하면 되나? 네. 1하면 나옵니까? 플러스 12, 마이너스 3입니까? 9 나왔죠? 따라서 이거 인수면하면 3알파 플러스 4랑 3알파 마이너스 1은 파. 그럼 알파가 얼마다? 마이너스 3분의 4이거나 또는 알파는 얼마다? 3분의 1이다. 돼요? 그럼 똑같이 만듭시다. 알파가 마이너스 3분의 4면 요 집어넣으면 되나? 맞죠? 자, 그래서 결론. 얘도 마찬가지. 알파가 마이너스 3분의 4일 때는요. K는, 자, 생각해보자. 마이너스 3분의 4 집어넣었어요. 그럼 요 곱하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2. 맞니? 9 더하면? 마이너스 3이가. 이해 돼요? 두 번째, 알파가 얼마일 때는요? 3분의 1일 때는요, 요거 계산하면 3 더하기 9니까요, k값 얼마? 12. 그래서 k는 뭐하고 뭐다? 뭐하고 뭡니다? 마이너스 3하고 12가 됩니다. 이 말이죠. 됐어요? 자, 또 한번 봅시다. 11번. 자, 2차 방정식이 있어요. 자, 보세요. 2차 방식의 x1-6x-3에는 0이다의 두 분을 알파와 베타란데. 자, 식이 이렇게 나오면 애들이 아 갑자기 막 뒤집어놨고 막 하는데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럼 내가 결론만 먼저 볼까요? 결론만. 결론만 먼저 봐. 쌤,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앞에 거 치우고 좀 이따 보고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두 분으로 하는 2차 방정식 만들 수 있어 없어? 어떻게 만들어요? 이거 합이 뭔데요?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통분하면 되잖아, 맞지? 합 얼마 돼요?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맞아요? 곱 얼마인데요? 알파분의 1 곱하기 베타분의 1이니까 뭐 나와요? 알파 베타분의 1이지? 맞죠? 그럼 내 이거 가지고 식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잖아. 아니 아직 숫자는 몰라요. 그냥 식만 봐봐. x제곱 합이 이놈이야, 맞지? 그럼 이걸 부 만들어줬다 해봐. 마이너스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이렇게 줬잖아, 맞지? 곱은요 그대로 갖다 적으면 되나? 이거죠, 이거. 맞아요, 맞지?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알아 몰라? 알잖아 저기에서. 자, 저기서 봅시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인데요? 요 알파 베타는요? 마이너스 3에 여기 대입시킵시다. 그러면 쌤 다시 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3분의 6x 마이너스 3분의 2는 0입니까? 맞아요. 자, 이렇게 나오지. 이 시간 뭐 약분해도 되는데 아직은 그대로 놔두고. 맞지? 근데 문제에서 물었는 게 뭐야? 최고차항의 계수가 얼마래요? 3이래. 그럼 이거 저보다 얼마 곱하면 돼? 3 곱하면 얼마 돼요? 3x제곱이가 이거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뭘로 바뀌었어?
플러스 6x가 여기 3 곱하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1은 빵. 이게 답이죠. 간단합니다. 식 적어보면 금방 나와요. 알겠니? 금과 계수의 파트는 어렵게 보지 마. 뒤에 어려운 거 있어요, 실제로 진짜. 자, 또 나옵니다. 어떤 2차 방식이 있어요? 또 이걸 두 번으로 하래. 자, 우리 해보면 알겠지만 두 번이 알파 베타가 하면 무조건 뭐부터 시작해요?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부터 구해놔야 되구나는 이제 익숙해졌을 거야, 맞지?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만데? 마이너스 1, 곱은 2. 맞니? 근데 문제에서 말해. 이거를 두 번으로 하라 했지. 맞죠? 그러면 이거 두 분의 합구 해볼까요? 합은 뭔데요? 알파 제곱 더하기 1이랑 베타 제곱 더하기 2가 맞아요? 곱 구해볼까요? 곱. 곱은요? 알파 제곱 더하기 1이랑 베타 제곱 더하기 2랑 곱한 거죠. 맞지? 좀 정리해봅시다. 쌤 얘는요 알파 제곱이랑 베타 제곱이랑 2랑 더한 거죠. 맞니? 얘는요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랑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나오죠. 맞지? 그러면 내가 이거 두 개 이용해서 뭐만 찾으면 돼?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하고 이거만 찾으면 되죠. 어차피 얘는 지금 뭔데요? 알파 베타의 제곱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얘만 구해봅시다. 이거 갖고 아까 구했던 거 기억나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은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입니다. 맞죠? 내가 지금 곱셈공식 변형식 빠르게 적거든요. 이제 외워야 돼요. 자,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제곱하면 1. 알파 베타가 2니까 마이너스 4.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3 나옵니까? 맞아요. 근데 왜 이 시기에서는? 맞나? 자, 그래서 여기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요거 얼마라고? 마이너스 1. 그럼 이 계산은 마이너스 1입니까? 맞아요? 그럼 이 식은요? 알파 베타가 얼마야? 4. 알파 베타가 2잖아, 맞지? 그럼 이거 제곱했으니까 4가? 그러면 4하다가 이거 얼만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더하기 1입니까? 그럼 이거 얼마 돼요? 2 됩니까? 그럼 식 다 끝났네요. x제곱 합이 마이너스 1이래. 플러스 x 곱이 2래요. 플러스 2는 0입니까? 맞지? 그리고 최고차항의 계수 봐야 된다. 맞지? x제곱의 계수가 얼마다? 1이다 했으니까 그냥 이게 답이죠. 이해돼요? 정리됩니까? 그 다음 봅시다. 자, 2차 방정식에 켤레근 갖고 노는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거랑 똑같으니까 이게 실제로 이게 제일 간단한 거야. 자, 봅시다. 제일 간단합니다. 쌤, 한 번이 2 마이너스 루트 3이면 다른 한 번은 얼만데요? 2 플러스 루트 3인데 이제 안아? 맞죠? 그러면 이거 두 분 나왔으니까 합 안아 모르나? 합 4입니까? 곱 얼마 돼요? 1입니까? 합쳐보식 쓰면 2 플러스 루트 3, 2 마이너스 루트 3 곱하면 4 빼기 3이니까. 맞죠? 그럼 끝났네요. 식만 둡시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 이게 나오나? 맞아요. a 얼만데요? 마이너스 4. b 얼만데요? 1. 마이너스 4에서 1 빼래요. 답 얼만데요? 마이너스 5. 간단하죠? 맞니? 합곱에 대한 정의만 조금만 잡혀있으면 돼요. 또 마찬가지. 한 근이 1 플러스 2r이에요. 그럼 자동 다른 한 근 얼만데요? 1 마이너스 2r. 두 근의 합은 얼만데요? 2입니까? 곱 얼마죠? 외웠나 이거? 켤레 복소수의 곱은 실수부 제곱 더하기 허수부 제곱. 맞니? 1 더하기 4. 얼마나요? 5죠. 맞니? 끝났네요. 식 만듭시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는 0. 맞아요? 자, 최고차항의 계수 1 맞나? 그럼 답이는 그대로. 그럼 a 얼마 돼야 돼요? 마이너스 2. b 얼마 돼야 돼요? 5. a 플러스 b 하래요. 답은 얼마 돼야 돼요? 3입니다. 이해되겠어요? 하면 압니까? 좀 빠른가? 2차 방정식 답변이 적게 돼요. 네? 2차 방정식일 때 답변이 다 적게 돼요. 네, 2차 방정식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됐어요? 자, 뭐 하나 있다가 다 날아갑니다. 자, 이거는요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 전혀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뭐냐 하면 다음 2차 시를 복소수 범위 안에서 인수분해하라 했잖아.
자, 복소수 범위 안에서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i가 나와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맞지? 원래는 x제곱은 9를 인수분해하기 힘들죠. 맞지? 그건 인수분해하자고. 어떻게? 해 찾으면 되죠, 해.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 해를 알면 식을 만들 수 있었지. 식을 알면 해를 찾을 수 있잖아. 맞지? 그러면 이거 조금 더 이쁘게 변신시키려고 하면 해 한번 찾아봅시다. 는 0이라고 가정해. 오케이? 는 0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x제곱은 얼마 돼야 돼요? 마이너스 9 됩니까? 맞아요. 그러면 잘 봐.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9인가요? 우리 흔히 알고 있던 방법이잖아. 맞지? 맞나? 제곱 풀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만 씌우면 되죠. 4의 제곱은 뭔데? x제곱이 4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잖아. 루트 4가 2인 건 알 거고. 자, 그러니까 지금 다시 이거 바꿀게요. 쌤, 그러면 x는 잘 봐. 플러스 마이너스 9는 나올 수 있어 없어? 3. 그리고 마이너스 1 루트 안에 있는 마이너스는 우리 뭐로 바꿀 수 있다? i로 바꿀 수 있다지. 그럼 끝났죠? 쌤, 이거 인수분해 할게요. 어떻게? 하나가 해가 플러스 3i야. 그럼 식 어떻게 만들어? 식 만들 때 9 반으로 접어주잖아. 는 0 되게 만들어야 되니까. 맞지? 여기 해가 3i죠. 맞지? 또 뭐 있어? 마이너스 3i 됐으니까 뭐 하면 돼요? 이렇게 만들면 되죠. 는 0은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 넣었거든. 맞죠? 이해됩니까? 마찬가지. 쌤, 이거 인수분해하래요. 더럽죠, 문제? 인수분해 안 돼요. 인수분해 안 되는데 어떻게 인수분해하래. 맞죠? 그럼 뭐 하면 돼? 는 0으로 해서 뭐 하면 돼요? 근 찾으세요. 자, 이거 근 찾기 쉽나, 없나? 이 2차 방식 근 못 찾습니까? 근의 공식 쓰면 되죠, 뭐. 맞죠? 근의 공식 씁시다. 쌤, x는, 자, 방근의 공식 씁니다. a분의 1이니까 생략. 마이너스 b다시니까 얼마 돼?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다시 제곱 얼마야? 1. 마이너스 ac. 이거 봐. 그러면 쌤, 이거의 두 분이 얼마인데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y죠. 이제 이렇게 되면 이해합니까? 허근이란 말이야, 실제로 여기는. 맞지? 그러면 쌤, 근 알았어요. 그럼 식 만들게요. 잘 보세요. 하나는 1 플러스 루트 5y에 부 반대로 적어야 되지, 해가 나오려면. 그럼 얼마 안 돼?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y. 첫 번째 거 부 반대. 두 번째는요, x 마이너스 1, 이게 마이너스니까 뭘로? 플러스 루트 5y.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고. 됐어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세 번째, 이것도 뭔데요? 는 0으로 만들어 놓고 근 구해보자고. 오케이? 근의 공식 쓰면 어떻게 돼요? 방근의 공식 씁시다. 방근의 공식 2분의 a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4 마이너스 ac 플러스 10. 맞니?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일단 요것씩 조금만 더 이쁘게 적으니까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4야. 맞죠? 그럼 식 만들어 봅시다. 식 어떻게 만들어요? 쌤, 첫 번째 이거 부호 반대 x 빼기 요거를 그대로 적어놓고 전체를 빼도 됩니다. 분수는 봐봐, 2분의 1의 부호 반대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 적으면 되지. 맞지? 이거는 지금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적어볼게요. x 마이너스의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14 요거 하나라. 그러면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14 여기 집어넣어보면 없어지잖아. 똑같은 거니까. 맞죠? 맞니? 그냥 부호 반대로 적어도 됩니다. 너 편한 대로 적어도 돼요. 다 틀린 건 아니야. 그 다음 5분의 x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14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맞니? 이거 분배 풀어 가정하면 돼. 왜? 분수는 뭐가 생겼대 있거든 지금? 갈로가 생겼대 있거든. 맞지? 분배 풀어서 뭐 책의 답처럼 적어도 됩니다. 오케이? 이해되겠어요? 그 다음 자 fx는 0의 두 근을 이용하여. 자, 이게요 시험에 많이 나왔죠. 자, 요거는 변표처럼 합시다. 요거는 학교 시험에도 좀 나왔었습니다. 요거 시험에도 좀 나왔어요. 자, 한번 봅니다.
이거에 두 분이 6이야. 맞지? 그럼 두 분의 합이 6이야. 그러면 잘 봐. 이거에 두 분을 내가 알파랑 베타랑 넣을 수 있어 없어? 실제로 이거는 2차 방정식에서 푸는 2차 방식에 풀고 2차 함수에서 푸는 게 훨씬 낫습니다. 평행이동감이기 때문에. 그러다 그냥 봅시다.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 내가 여기서 알파는 쌤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예요? 6이죠. 맞니? 또 이게 두 근이기 때문에요. 쌤 x에 알파 집어넣으면 빵 되는 거 맞나? x에 알파 집어넣으면 빵 되겠죠. 근이니까. 성립할 거 아니야. 맞지? 두 번째 x에 베타 집어넣어도 빵 되죠. 맞지? 똑같이 따라갑니다. 쌤 얘가요 뭔지 몰라 두 근에 확보하라는데 이거에 두 근을 구해야 되죠. 맞지? 그럼 두 근을 구해봅시다. 근데 잘 봐. 쌤 금방 해보니까 갈로 안에가 뭐가 돼버리면 알파가 돼버리면 0 나온다며. 그러면 이거를 통째로 내가 뭐로 만들어봅시다. 알파를 만들어봅시다 이 말이야. 알겠니? 그러면 첫 번째 근은요 잘 봐. OX-7이 알파가 되는 값에 X의 값이 근이야. 자 다시. 그러면 OX는 얼마 돼요? 알파 플러스 7입니까? 그러면 X는 얼마 돼야 돼요? 5분의 알파 플러스 7이죠. 자 이 말은 쌤 이러한 식이 있는데요 이러한 식의 X의 값에 5분의 알파 플러스 1 대입하니까요 0 나오더래. 당연한 거죠. 왜? 이거 5분의 알파 플러스 7 집어넣어 버리면요 5 약분하고 알파 플러스 7 빼기 7에서 알파만 남아요. 그럼 F알파가 돼버리는데 아까 F알파가 0이라 했죠. 일부러 이게 알파가 되도록 만든 겁니다. 알겠어요? 똑같이 봅니다. 또 5분의 얘가 뭐가 돼도 돼요? 베타가 돼도 되죠. 그럼 다시 OX-7이라는 놈이 베타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OX는요 베타 플러스 7이고요 아 X는 5분의 베타 플러스 7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2차식의 두 근은 얘죠. 얘랑 얘잖아 같이. 맞니? 이때 이제 뭐하래? 두 근의 합을 구하래. 자 합구합시다. 합구하면 분모 5니까 통분 한꺼번에 했습니다. 그러면 알파 플러스 7이랑 베타 플러스 7이랑 두 개 다 한게 합이네. 근데 아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라고 했죠? 6. 6이라고 했어요. 계산하면 5분의 6에다가 7 더하고 7 더한 게 있을까요? 맞아요. 계산합시다. 이거 얼마? 14. 약분하면? 4. 그래서 아, 이 식에서 두 분의 합은 얼마가 됩니다? 4가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되겠어요?